자, 메이플 대규모 쇼케이스 시작합니다. 원! 시작! 23년 겨울 쇼케이스입니다. 해피 뉴 이어 누구야? 오, 부금 좋아. 네, 안녕하세요, 용사님. 메이플 스토리 겨울 쇼케이스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캐스터 성서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사님들. 네,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김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한 800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위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하니까 천문이 훌쩍 넘으시겠네. 지난 여름이어서 굉장히 겨울에도 특별한 공간에서 용사님들 좀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더 동질감이 느껴지고 축제 분위기가 너무 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여름에 뵀던 분들도 또 뵌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름 쇼케이스에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저희 아이스링크장이죠? 저도. 야, 저도 많이 보이네요. 네. 2층에도 계시네. 3층에 혹시 계세요? 여름에 와셨던 분들, 여기도 계시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여름에 이어서 결과, 온몸을 써서 응원해주시네. 자,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과연 오늘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텐데, 루시 드림페스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상과 함께 만나볼까요? 오! 드디어 여기까지 오셨군요. 드디어 여기까지 오셨군요. 환영해요. 아, 퀄리티 뭐야?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요. 새로운 꿈의 문 함께 열어볼까요? 꿈을 향해 해소와 함께 2023 윈터 업.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 드리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루시 드림페스타. 일단 이 이름 자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순서인 것 같아서, 이 드리머 어떤 뜻일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드리머 업데이트는 저희가 6차 전직 이후에 좀 새롭게 펼쳐질 메이플 스토리의 어떤 밝은 미래를 여기 계신 용사님들과, 그리고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실 수많은 용사님들과 좀 함께 꿈꾸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타이틀에 걸맞는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준비했고요. 또 쇼케이스도 좀 재미있는 시도들을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 많은 분들께서 약간 오늘 표정이 다 밝으세요. 뭔가 좀 꿈을 꾸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나볼 내용은 뭘까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겨울 메인 이벤트죠. 호! 루시드?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루시드 드림 페스타입니다. 이게 사실 루시드 드림 페스타에 루시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앞에 계신 분들 너무 예쁘다고 외치시는 거 저 여기서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루시드가 그동안 좀 행방이 좀 묘연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등장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알고 있었던 루시드 표정 자체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루시드 드림 페스타는 이번 쇼케이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저희 겨울 메인 이벤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희 게임 속의 루시드는 좀 악몽을 꾸었었죠.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새롭게 꾸는 꿈은 아주 행복한 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리너예요. 클리너였어요? 우리 클리너는 멋진 가면 신사로 태어났고, 좀 어딘가 슬퍼 보였던 우리 헝겊 인형도 아주 행복한 토끼로 태어났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이제 갈리나랑 갈루나거든요.
아 여기요? 네 즐거운 모습으로 아직 갈로나야? 등장을 했습니다. 갈리네. 사람은 옷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니 저도 입혀놓을까 잘 모르겠네요. 워낙 꿈에서 알고 있었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라서 신선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저희 루시드 드림 페스타는 좀 루시드가 꾸는 행복한 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벤트와 쇼케이스 모두를 이렇게 좀 아우르는 좀 그런 색다른 경험을 드리고자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쇼케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위에 계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보시다시피 이거 롯데월드를 좀 메이플 스토리 테마로 예쁘게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와우. 쇼케이스가 종료가 되고 나면 밤 11시부터는 여기 계신 우리 용사님들만 모여서 또 멋진 파티 지금 저희가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고요. 또 인게임과 연동되는 그런 이벤트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스케일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이 루시드 드림 페스타라는 쇼케이스와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설렜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용사님들을 초대하고 사실 이렇게 위에까지 많이 와주실 줄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가슴 뛰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루시드 드림 페스타라고 하는 이 쇼케이스와 업데이트는 정말 우리 메이플 스토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용사님들도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저희가 준비한 즐거운 것들 다 즐기시면서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기억할 만한 좋은 추억으로 꼭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지금이 아침 한 6시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밤새 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그 오프라인 이벤트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인게임뿐만 아니라 이 오프라인 롯데월드와 함께하는 밤새 펼치는 그런 이벤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잠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그런 즐거움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내용도 궁금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게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게임 이벤트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거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게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겨울 메인 이벤트인 루시드 드림 페스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미르나이 네, 가장 먼저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이번 겨울 이벤트의 메인 보상 시스템이죠. 미드나잇 파티입니다. 이번 미드나잇 파티는 보시는 것처럼 올 여름 6차 업데이트 이덴티스크 탐험에서 선보였던 좀 좋은 것들은 다 그대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러면서 또 한층 발전시킨 부분들을 발전시킨 그런 이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덴티스크 탐험 때처럼 대부분의 핵심 보상들을 어떤 코인샵 형태가 아니라 그냥 고민 없이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덴티스크 이벤트가 워낙 뜨거운 반응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오랜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 매번 이렇게 하느냐고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이벤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처럼 접속만 하면 받아갈 수 있는 그 이벤트. 그러니까 이것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데일리 파티 경우에도 이제 매일 접속만 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보상들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위클리 파티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3회 이제 레벨 범위 몬스터를 퇴치하시고 와 환불 몇 개야? 보상들을 받아가실 수 있고 와 블랙큐브 특별하게 이제 EX 아 블랙큐브 청긴 줄 알았어 깜짝이야. 파티에서 야 경험치 쿠폰 몇 개야? 와 존나 많은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상 수준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덴티스크 때도 사실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는 보상 수준도 좀 더 그때보다 더 풍성하게 한번 와 장난 아닌데? 그때 눈이 너무 올라가서 많은 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때 마음껏 즐기자라고 느끼신 분들 계신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때보다도 더 임팩트 있는 그 여름에 그 뜨거운 만큼이나 이번 겨울도 굉장히 뜨거워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보상 자체에서 몇 개의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 뭐랄까 임팩트 있는 게 몇 개 많이 심어져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뭐 양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벤트가 총 1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드나잇 파티는 12주 동안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큰 여름 겨울 이벤트 업데이트가 한 8주 정도 진행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히 보상 지급이 되는 횟수만 봐도 한 1.5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예전에 뭐 그렇죠 뭐 최종 보상처럼 딱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솔레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뭐 태성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굵직굵직한 임팩트 있는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것도 봤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총 양이
그러니까 늘어난 거니까 한 1.5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도 굉장히 지금 확 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3년이 메이플 스토리 2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올해를 정말 메이플 스토리의 한 해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네. 그거에 걸맞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벤트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완료 보상 뭐지? 제가 들으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가까이 계시니까 금방 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물음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완료 보상 이건 뭔가 이 물음표. 네, 저것들은 이제 데일리 파티와 위클리 파티의 최종 완료 보상들인데요. 어? 어? 뭐야? 네, 이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저 데일리 파티의 최종 보상은 269레벨까지 이제 사용 시 1레벨업을 할 수 있는 초월 성장의 비약을 초성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위클리 파티의 최종 보상은 저희 페어리 아트랑 꿈속의 루시드로이드라고 하는 신규 안드로이드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극극성비다. 네, 극극성비. 사실 그렇습니다. 초성비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네. 많은 분들께서 그 나오는 순간부터 막 약간 물개 박수를 치시는 분들이 앞면에 좀 계셔서 그렇죠? 시원하게 쳐도 되는데 뭐 이렇게 아껴서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장의 비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목마름을 느끼셨을 텐데 바로 만나볼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차 전직이 260레벨로 설정된 만큼 메이플 스토리의 새로운 페이지에 어울리는 그런 신규 보상, 신규 성장의 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겨울 이벤트 때 한번 새롭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페어리 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거 이상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또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가기도 해서 이번에 이제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해드리면서 새로운 안드로이드까지 예쁘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페어리 아트는 주세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쫙 면면을 살펴봤는데 익숙하게 이 축제 공간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보니까 어머님 모시고 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쵸? 예, 앞에 계신 것 같은데 그쵸? 예.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오래 하셨거나. 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메이플 스토리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그랬어요. 초성비 등장 자체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겠습니다만 페어리 아이트와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뭐 꿈꾸는 듯한 그런 이벤트가 기다렸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미드나잇 파티가 좀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보상들이라고 한다면 네. 또 이제 없으면 섭섭한 게 있습니다. 아! 저희 코인샵 상점들도 이번에 다 좀 다양하게 좀 바뀌었으려나? 그래서 뭐 꿈의 조각 상점, 밤의 조각 상점, 매소샵, 춤의 조각 상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꿈의 조각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나잇 파티에서 얻으실 수 있는 일반 코인이죠. 꿈의 조각을 사용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일반 상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밤의 조각 같은 경우에는 보스 코인샵, 이제 매소샵은 매소샵, 춤의 조각은 이제 옆에 있는 몬스터 아케이드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춤의 조각으로 살 수 있는 시장샵이다. 새로운 게임이네요. 이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그러니까 저희 가을 때 미나르 때처럼 좀 코인이 너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경험치 세배 쿠폰 같은 것들 당연히 준비해놨고 좀 반복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물건들을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이제 꿈의 조각, 그러니까 일반 코인으로 저희 춤의 조각 시장 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도 준비를 해서 또 혹시 이제 미니 게임이 너무 하기 싫으신데 또 저기 있는 예쁜 아이템들을 갖고 싶으시면은 그런 선택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험치 세배 쿠폰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중간 지역에서 굉장히 또 소심한 박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랑 눈 많이 쳤잖아요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좀 기뻐하시는 상황이 있고 특히나 이 시장 아이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화면에 나오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또 넘어가고 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코인샵의 이용이 어떻게 보면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시장 아이템들 중에서는 이제 뭐 해외 메이플 스토리나 메이플 스토리 M에서 많은 용사님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것들을 좀 저희가 땡겨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레헬른 가면 부도의 세트처럼 이번 이벤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규 아이템도 있고
좋은 아이템들 많으니까요. 영사님들께서 원하시는 것들 잘 골라서 받아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좋은 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언급 주신 것처럼 이번 여름부터 주요한 보상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고민 없이 그냥 받아가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원하는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용사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올겨울은 즐거운 선택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것도 그러네요. 코인샵에 관련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뭐 이거 단어를 이렇게 써야 되나? 우리 그 보약 스킬. 보약 스킬. 몸이 든든해지는 보약 스킬.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번 보약 스킬도 당연히 준비를 했는데 드림 메신저라는 이름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드나잇 파티를 수행하시다 보면 얻으실 수 있는 포인트로 샤이닝 포인트라는 걸 얻게 되고 그걸로 이제 뭐 보스 데미지라거나 주요 능력치들을 획득하실 수 있는 거는 기존과 이제 유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굳이 이걸 쇼케이스해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좀 이벤트 기간이 이번에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샤이닝 포인트에 대해서 시크릿 포인트라고 하는 녀석을 좀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시크릿 포인트예요. 얘는 이제 저 아래에 있는 네. 저 녀석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이제 각종 컨텐츠들의 보상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스몬스터 퇴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솔 에르다를 증가한다거나 리퀘스트 완료했을 때 심볼과 경험치를 추가로 얻는다거나 필드 사냥과 관련된 현상금 사냥꾼이라거나 몬스터 파크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인 경험치를 더 얻어갈 수 있는 형태의 기간 한정 능력치다 좋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 컨텐츠의 새로운 맛 성능을 강화하는 것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13주라는 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크릿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검마우스 업데이트 때의 그 연합 스킬 관련된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연합 스킬들도 정말 많은 용사님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만큼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이걸로 용사님들의 빠른 성장 한번 체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한정 능력치죠. 뭐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벤트 기간 전에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이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지켜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그리고 뭐 초반에 컨텐츠 해체까지 이제 늘려나간다라는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13주라는 기간이 뭐 길지만 굉장히 꿈같은 시간처럼 순식간에 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거에 더해서 저희 겨울 이벤트인 만큼 또 이제 성장 관련된 이벤트들도 좀 다양하게 추가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올 여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고 그것들 중에서 용사님들께서 좋아하셨던 것들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다 가져와 봤습니다. 다요? 네. 그래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필드 사냥을 보조해주는 레일른 겨울 만찬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한밤의 드림캐쳐는 농장형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치 펀치킹 요로 갈리나의 토마토 축제라는 걸 준비했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치시면 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머 제로백은 100레벨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주라는 긴 시간 동안에 좀 각지각소에 좀 배치가 되어서 용사님들의 빠른 성장을 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맨날 그 닭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꾸 까먹는 경향이 있는데 칠면조였죠? 그쵸? 아시죠? 저는 약간 헷갈려가지고 옷을 입은 걸 잘 못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빠짐없이 굉장히 좋은 이벤트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싹 들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험치 관련된 이벤트들도 가져왔는데 여기 소소하지만 좀 한 가지 더 시도해 본 게 있습니다. 이제 골드리치의 보물찾기라고 하는 이벤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좀 교환 가능한 어떤 이벤트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런 교환 가능한 아이템을 필드에서 드랍하는 형태의 부스터도 있네요.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것도 그러한 시도의 연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 3번의 업데이트에 걸쳐서 매 업데이트마다 각기 다른 아이템을 드랍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는 이제 총 4주 동안 저기 나오는 VIP 부스터 뭔지 다 아시죠? 사용하시면은 일정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주는 몬스터를 소환하는 저 아이템을 이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정말 빠른 성장할 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인데요. 좀 이런 뭐랄까요 교환 가능한 재화는 사실 용사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 시즌에 제공되어야 가장 그 시너지가 잘 나는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새롭게 오신 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뭐 판매를 해서 뭐 매소를 얻으신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고 계신 용사님들은 뭐 이제 그걸 구매해서 더 빠른 성장을 하실 수 있는 좀 그런 수요와 공급이 가장 잘 맞는 시즌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로 이번 겨울에 한번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 저도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요와 공급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설레는 단어가 나왔는데, 딱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또 앞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보실 것 같고, 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기도 계시네. 네, 뭐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드랍되는 거는 VIP 부스터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이벤트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계속 재화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아, 물음표 두 개 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변경이 될 예정이니까요. 뭘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VIP 부스터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었고, 경험치 이벤트들, 전반적으로 레벨업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다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는 안 나왔죠. 그렇죠? 알잖아요, 버닝. 예, 버닝 이벤트는 안 나온 거죠. 이거는 어떻게? 네, 이번에도 이제 해야지. 버닝 이벤트, 하이퍼 버닝 이벤트를 당연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건 간단하게 그렇죠. 영상 한번 보시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만나볼까요? 설마 높은 버닝? 에이, 설마. 하하하하하, 이 하이퍼 버닝? 260레벨까지 이 하이퍼 버닝? 설마 끝이 아니다 뭐야? 초고속 레벨업 전용 사냥터가 나온다고? 테라블링크인가봐요? 야, 유니온 키우기 엄청 좋겠는데? 파버에다가 테라블링크라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아, 하이퍼버닝 그리고 테라블링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초고속 성장 이런 단어 나왔었고,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번 하이퍼버닝은 이제 뭐 260레벨까지 1플러스 2레벨업 효과를 받는 부분은 동일한데요. 네. 일단 아이템 보상적인 것들은 많이 상향이 좀 되었고요. 뭐 보상이 지급되는 시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좀 더 용사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이번 하이퍼버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저 테라블링크라고 하는 이벤트와 함께 진행된다는 건데요. 예. 이제 테라블링크는 하이퍼버닝으로 지정한 신규 캐릭터가 참석할 수 있는 신규 이벤트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테라블링크에 참여한 캐릭터들은 슈피겔만 선생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신비한 모자 속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모자 속이 굉장히 좀 크네요. 네, 네, 뭔가 좀 뭐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초고속 레벨업.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용사님들께서 200레벨까지 정말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한 정말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던전입니다. 좀 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곳에서는 한 20분 정도면은 20분이요? 네, 20분 정도면은 저희 이제 개발하셨던 20분? 우리 기획자 슬라임이 직접 손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아, 숙련된 조교는 네. 15분? 숙련된 조교 한 15분 것까지 하는 것도 봤는데 네. 누구나 이제 200레벨까지 아마 도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0레벨을 아득히 넘으셨기 때문에 잘 공감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좀 숫자들을 보다 보면 아직까지 200레벨을 달성하지 못하신 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 네, 생각보다 많아서 뉴비를 위한 정말 뉴비. 모든 용사님들께서 200레벨을 달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이벤트를 신규자 입장에서는 레벨을 빠른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뭐 200레벨 이전의 메이플 스토리도 물론 굉장히 재미있지만 저는 이제 5차 전직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의 메이플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는 어떤 순간이지 않을까. 그렇죠.라는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200레벨을 경험해보지 못한 1시간 반 남았어 얘들아. 이번 기회를 더 오겠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쁘지 않네. 계신 분들은 뭐 말씀 주신 대로 다 넘으셨다고 하시겠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200레벨 안 되셨죠? 네, 아직 안 되셨으니까 이번입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테라블링크로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네. 추가적으로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200레벨까지의 어떤 성장 속도만 가속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 슈피겔만의 다이어리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200레벨을 달성하시고 나면 정말 메이플 스토리 하시면은 다 해야 되는 그런 미션들을 정말 간단한 수준으로 제공해드리고 좀 다양한 추가 보상도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또 모자 속 세상 같은 경우에도 그냥 레벨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하는데 이해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전직이라거나 주원이라거나 저런 것들을 이렇게 미션의 형태로 좀 용사님들에게 안내해 드려서 정말 정착하시기 쉽게 준비를 해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00레벨의 거의 점핑 이벤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정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모든 분들께서 꼭 200레벨 찍고 메이플에 대한 정보들도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초고속 성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성장 이벤트 있을까요? 네, 이제 없으면 섭섭하죠. 또 버닝월드도 당연히 진행이 되는데 예. 이번에 버닝월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어떤 미션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보상을 좀 더 쉽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UI를 개편했고요. 잘 보이네요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보상 수준도 당연히 좀 상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이벤트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13주 동안 진행이 되는 만큼 9주차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겨울 3차 업데이트 시점부터 선택적으로 이제 조기에 월드리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버닝월드 키우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아이템이 좀 없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 싶으신 분들은 9주차부터 이제 일반 월드로 넘어가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 조기리프 혹은 나는 여기에서 끝까지 남아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주까지 쭉 남아 계시다가 끝난 시점 이후에 네, 일반 월드로 리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한 공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을 보고 있었는데 팔짱을 끼고 있다가 살짝 푸시면서 그래 이사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갈 수 있고 아니면 네. 머물고 싶은 분들은 머물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맞습니다. 선택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언급도 주셨고 겨울 이벤트에게 풍성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성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또 있어야 되는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이벤트 섹션에서는 마지막으로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 일정들을 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샤타포스 1월 7일 박수를 좀 크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7일 샤타포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용사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요건 참고로 지금 대본에 없는 건데 저희가 몇 번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여기에 계신 용사님도 얼굴이 너무 잘 보여요. 저희가 지금까지 쇼케이스 했을 때는 통상 어두운 데 계시고 저희만 밝은 데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긴장도 안 됐는데 이렇게 너무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다 얼굴이 보이니까 긴장이 굉장히 되네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 정도로 밝다고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 계신 분들 표정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막 팔짱 푸시고 박수 치는 걸로 제가 어떻게 놓칩니까? 여기 2층 계신 분도 다 보여요. 그쵸? 뒤에 계신 분들 웬만하면 제가 다 보이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네. 삼촌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다고요. 네. 이거. 그래서 네. 용사님들이 좀 밝은 표정으로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좀 밝은 표정으로 네, 용사님. 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 너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시면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굉장히 긴장돼서 또 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사님들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 치실 땐 크게 박수 쳐주시고요. 맞아요. 여기 정말 저희 용사님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 창피할 거 없고 그냥 용사님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시원하게 한번 치고 가볼까요? 하나 둘 셋! 2층도! 3층도! 예. 네. 이래야지 긴장이 풀리지. 예, 네, 고맙습니다. 뭔가 큰 게 잘 발표된 것 같아요. 지금 좋았어요 이제.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일단 샤이닝 스타포스 타임은 1월 7일 그리고 미라클 타임 1월 14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요 두 개는 좀 용사님들한테 미리미리 알려드려야 용사님들께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가져온 거고요. 이번 겨울에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이 요거 두 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더 많은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두 개만 이렇게 설명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샤이닝 스타포스 타임, 뭐 샤타포스나 뭐 미라클 타임에 관련된 내용도 나왔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파워제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테라블링크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번에 성장 이벤트에 좀 녹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과 호흡한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얘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루시 드림 페스타 전반적인 축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게임 컨텐츠와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하나 제발 살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는 정말 많은 용사님들께서 기다리셨던 내용이죠. 몬스터 라이프를 대체할 신규 성장 시스템 유니온 아티팩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만나볼까요? 유니온 아티팩트? 유니온으로 왔나? 빛난다는 건 레벨의 힘이 깨어나기 쉽네. 아홉 개의 보석을 모으면 더욱 강해진다. 새로운 성장 시스템 유니온 아티팩트. 한 명의 모험이 유니온 모두를 강화한다. 오! 크렘 증가, 보금 증가, 크리 확률 증가, 법칙 추가 경험치, 방무, 매획, 주요 스탯 공마, 데미지, 상태 이상 내성, HP, MP 증가 하이너어택 스킬류 재사용, 적용. 자, 농장에 있는 옵션들인데 그렇습니다. 유니온 아티팩트입니다. 네. 사실 몬스터라이프를 대체할 시스템을 여름에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추측들이 오고 갔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영상에도 짧게 나왔지만 유니온 아티팩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나의 모든 게임 플레이가 크리스탈이라는 것을 성장을 시켜서 월드 내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에게 기간 한정 능력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월드 내에 있는 모든 캐릭터에게 공통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유니온 시스템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온 시스템으로 편입을 좀 시켜보았고요. 근데 이제 유니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여러 캐릭터들을 레벨업 시켜서 성장시켜 나가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요 유니온 아티팩트는 나의 어떤 모든 다양한 인게임 플레이가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인게임 플레이가 성장시키는 컨텐츠다 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사실 몬스터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아, 내가 플레이하는 거와는 약간 이제 별개로 뭔가를 뭐 조합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던 상황이 강화만 해도 받는 그 거야?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모든 게임 플레이래. 거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유니온 아티팩트는 우선 아티팩트 미션이라는 것을 수행을 해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티팩트 미션은 일반 미션과 보스 미션 그리고 스페셜 미션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스페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업적형 미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퀘스트를 완료한다거나 어떤 보스를 최초로 클리어한다거나 뭐 유니온 등급을 해금한다거나 하는 정말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행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만 구성된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수행하시면은 아티팩트 경험치라는 것을 얻게 되고요. 이 경험치를 통해서 아티팩트 레벨이라는 것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 미션은 뭐 보시는 것처럼 레본 몬테치랑 접속, 출석 체크 미션들로 구성이 된 미션들이고 보스 미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스 잡아서 네 하는 그런 미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미션들. 네,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뭔가 새로운 플레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용사님들께서 하시던 플레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는 그런 미션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일반 미션과 보스 미션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제공이 되면서 스페셜 미션과 동일하게 아티팩트 경험치를 주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티팩트 포인트라는 것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아티팩트 포인트를 이제 소비하여서 내가 원하는 능력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미션 뭐 종류와 이제 구성에 관련된 내용들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만 해주셨는데 어떤 걸 또 얻을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능력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아티팩트의 능력치를 획득하는 방법과 종류들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장보다 훨씬 낫지.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티팩트 레벨에 따라서 최소 3개에서 최대 9개까지의 크리스탈을 이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AP라는 게 있는데 그걸 분배를 하셔서 크리스탈의 레벨을 올리고 이제 각 크리스탈마다 원하는 능력치를 배치하셔서 선택해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크리스탈의 등급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획득하게 되는 능력치의 수준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티팩트 포인트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소비해서 이 선택하신 능력치들을 30일 단위로 연장을 시켜 나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연장도 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능력치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면, 네,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실 기존 몬스터라이프에서 획득하실 수 있었던 주요 능력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다고 느껴지시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능력치인가 하면서 체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여기 네. 보면 이제 뭐 다수 공격 스킬 공격 대상 플러스 1 되는 거 그게 하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저기 추가 경험치 획득 증가 아 요거요? 효과에다가 같이 이렇게 좀 짬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몬스터라이프에서 용사님들께서 선호하셨던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정말 그냥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모든 걸 얻기 위해서 따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플레이하는 뭐 필드 사냥에 관련된 부분들, 보스 뭐 이런 식으로 아티팩트를 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을 주셨고 기존 몬스터라이프에서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런 능력치는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단어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굉장히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일단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몬스터라이프 때처럼 어떤 능력치를 얻기 위해서 확률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내가 원래 하는 인게임 플레이들 외에 추가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것들을 가장 좀 지향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정말 꾸준히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했다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또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이플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용사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필요한 능력치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몬스터라이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 들으시면서도 앞에 분들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와 저렇게 넣어? 내 몬스터라이프를 통해서 어? 내 파이팅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약간 갸웃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파이팅은 몬스터라이프 레벨은 저 이번에 아티팩트 경험치와 레벨로 당연히 이제 보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셜 미션이 있는데 용사님들의 성장 수준에 따라서 그거를 이미 완료하신 것들의 개수가 좀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몬스터라이프 레벨 보정만으로 모든 용사님들에게 동일한 어떤 레벨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아마 꽤 많은 용사님들께서 원래 몬스터라이프에서 누리시던 그 성장 수준을 즉시 혹은 매우 빠르게 다시 누리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니온 아티팩트를 추가로 계속 성장시키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몬스터라이프에서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온 아티팩트는 기존의 몬스터라이프는 이제 리부트 월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컨텐츠였는데요. 이번에는 일반 월드와 리부트 월드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예전에 뭐 예고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리부트 월드의 전투 공식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릴리즈 노트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몬스터 라이프에 관련된 그 궁금증들까지 하나둘씩 한번 체크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예상했던 게 하나 있죠. 6차 스킬 소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용사의 꽃? 이거 뭐야? 뉴 마스터리 코어! 히어로 레이지 얼라이즈 들어갔습니다. 주스킬이죠? 파라딘! 디바인 차지, 디바인 스티그마, 홀링 저스티스 다크나이트, 다크 인베일, 다크 신 서시스 다크메이지, 플레이메이지, 미스터 옵션 썬콜, 프로즌 오브 블리자드 비숍, 빅뱅, 트라이엄 컴퓨터 카운터블 대로 피어시 오 페파 카디널 에디션을
나이트로드 마크 오브 어센시. 와 마크 들어가. 최고 매소 20%. 바이퍼 시즈 오펜트 전환 로클라. 캡틴 멘탈식 보버. 새로식 마스카 캐논볼 앵커 전환 로클라. 이알 로얄 가드. 소바 코스믹 샤워 소르다 파워. 플리 플레이징 디스티니션. 윙브. 와 트래플링 와 나워 쉬로우 배트 레버런스. 네. 스토 능력. 아란 스탠드의 헌터스 타깃. 에반 선글로브 드래곤스 스토브 썬더 스토브 오브. 루미너스 라이트리 라리네 에드리 스타리스 메세 엔딜 들어가고요. 레전드리 스피어 리프 토네이도 펜던 얼티밋 드라이브. 야 얼티밋을 이제 줘? 와 이쁘게 바뀌었다. 이걸 소문잡나? 블레스터 릴파봉. 블레는 그럼 이제 릴파봉을 좀 써야 되죠. 뱀의 피니시 블로우 배트. 마 와헌 소니콘 프로보크 플로우가 스포스로드 플리어스 램체이스와 플래스랭 플래시랭 제로 그래피티 트라이앵글 포메이션. 메카닉 훈민 나왔습니다. 베즈 데몬슬레이시 데몬이스프로 데몬 어벤져 익시드. 와 이걸 이제 줘? 데벤져도 세지겠네요. 소드 스트라이크 윌로우 선 타이크 체인시블 케어링 라이프 스케터링 스트라이크 웨폰 버라이언 엠버 소울시커. 와 제로 터닝 드라이브 터닝 드라이브 휠링들 롤링 컵을 롤링 왔습니다. 키네시스 그랩 스매싱 얼티메이트 사이클 샷. 아들 오더 트레드. 야 잠깐 오더 일단 들어왔다. 칼리 헥스 차크라 우이드 브릿지 골드러스 아크 지워지지 않는 상처 채워지지 않는 공들이 어쩔 수 없는 공격. 나라 너울이는 강 불리의 바람 해보시는 걸. 우영 천
말은 이게 뭐야? 아, 공룡포어. 솔 야누스 황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솔 야누스 새벽? 펼치기 해시부 예뻐? 으아씨! 오 레벨업 더 빠르게 해주네요. 야 공룡 코어 패시브 경험치 50% 그렇습니다. 6차 전쟁 마스터의 코어 와 이제 사람이 박수 친다. 살펴드려봤습니다. 정말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페파 계셨던 것 같고 여기 에반이었나? 그쵸? 맞는 것 같고 근데 앞에는 뭐 비숍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예, 그러니까 각각 막 손을 비비면서 굉장히 여러 감정을 담고 지켜보셨는데 어쨌든 확실히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지켜본 거는 분명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 둘씩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번 드리머 업데이트에서는 각 직업별로 마스터리 코어 하나와 전 직업 공용 코어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리 코어부터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마스터리 코어는 제가 지난 뉴에이지 쇼케이스에서 4차 이하에 좀 주력 기대를 강화하면서 6차 전직 이후에 용사님들께서 경험하신 어떤 전투 경험이 뭐 성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 한 차례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제작된 스킬인데요.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되게 많은 스킬, 높은 스킬들이 많고 또 이제 코어 하나하나마다 각 직업별로 좀 이렇게 효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요거를 좀 가장 먼저 추가하겠다. 그것이 이제 6차 전직에 가장 좀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숙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거에 해답으로 이번에 이렇게 가장 먼저 한번 업데이트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용사님들께서 이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그 스킬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터리 코어 업데이트를 기다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응을 가지면서 기대감과 비교해보셨는데 이 두 번째 마스터리 코어에 대한 특징도 당연히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이렇게 추가된 두 번째 마스터리 코어는 사실 지난 여름 업데이트에서 추가되었던 첫 번째 마스터리 코어처럼 뭔가 어떤 좀 통일된 그런 목적성을 갖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예. 지난번 마스터리 코어는 용사님들 아시겠지만 좀 보스 전투에서 효용을 볼 수 있는 스킬들을 위주로 좀 선별을 했는데요. 이번 두 번째 마스터리 코어부터는 각 직업에 필요한 좀 전투 경험과 또 이제 강화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각 직업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킬들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급주신 것처럼 주로 그때는 주로 보스 전투에 관련된 효용이 높은 스킬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게 두 번째는 뭔가 채워준다는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예시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제 사냥, 그러니까 필드 전투에 있어서 좀 효용을 보는 그런 의도로 들어간 마스터리 코어들인데요. 예. 이제 왼쪽에 나오고 있는 썬콜처럼 이제 프로즌 오브는 원래 이제 사냥에서는 그렇게 썩 채택되지 않는 스킬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크기를 많이 키워서 사냥에서도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필드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스킬을 해서 좀 사냥 성능을 개선시켜주고자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우리 데슬, 데몬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뭐가 발사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저게 이제 데모닉 스피어라고 하는 기믹이 발사되는 걸 새롭게 좀 추가를 해보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좀 멀리 있는 적을 좀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었고 데모닉 익스플로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2타 스킬이거든요. 두 번 때리는 스킬인데 이걸 이제 1타 스킬로 바꿔서 소위 말해 원킬 컷을 조금 낮추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사냥 성능의 개선을 시도해 보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저기 계시는 것 같아요. 데슬 좋아. 예, 좀 올려주시면서 이거 완전 잘 준비 오셨네. 보시는 것처럼 그 사냥의 좀 시원시원함이 좀 강화된 그런 스킬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냥이 아닌 부분이 강화된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이제 보스 전투 쪽에서도 좀 강화된 직업들이 일부 있는데요. 저 왼쪽에 나오고 있는 아란이죠. 아란 같은 경우에 이제 헌터즈 타겟팅
스킬의 어떤 조작 방식을 변경을 해서 네. 좀 키다운 즉시 좀 빠르게 공격이 발동하도록 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좀 사용성을 개선해 보았고요. 또 이제 아드레날린 서지 도중에 사용을 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콤보가 좀 빠르게 수급이 돼서 최후의 일격 막타의 발동 난이도를 좀 많이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이제 와헌 우리 와일드 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그 와이드 발칸 이 강화가 되면서 좀 사냥과 뭐 보스 전반적으로 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번에는 제규어 스킬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 차례 강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보스 전투에서의 어떤 성능이나 시각적인 변화가 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별로 각 좀 추가되길 바라는 거 좀 꽤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직접 사용했었을 때의 만족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스터리커를 두 번째 추가를 하면서 이제 많은 직업들에서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스킬들은 한 차례 좀 강화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남은 스킬들은 그쵸. 앞선 것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낮은 스킬들이 남게 됐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이 마스터리커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가 각각 다 용사님들에게 좀 유의미한 그런 성장 경험을 드리고 또 전투적으로도 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화 경험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지금처럼 뭔가 기존 스킬의 성능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좀 각 직업별로 전투 경험을 뭐랄까요 뭐 완성시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필요한 것들을 뭐 시스템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한다면 추가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사실 이번 마스터리 코어에서도 일부 직업들에는 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루미너스나 소울마스터 소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각 코어가 각각이 다 좀 강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코어가 되기를 원해서 이제 기본적인 자체 스킬 강화 효과 이외에 다른 스킬들의 데미지를 높여주는 예. 성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패시브 효과들도 추가로 붙였어요. 그래서 뭐 아까 하나만 나왔던 뭐 신궁이나 히어로 뭐 이런 직업들이 아마 대표적일 것 같은데 그것들은 이제 그 코어를 강화하면 다른 스킬의 데미지도 더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패시브 효과를 부여를 해서 마스터리 코어가 모두가 다 강화할 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그래?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님들 이번 겨울에 추가된 마스터리 코어 강화하시면서 좀 더 재미있는 전투 즐기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영상에서 이제 마스터리 코어를 기다리셨던 분들 역시 자신의 그 직업 바로 앞에서 뭐 이렇게 손을 막 비면서 인상 깊게 지켜보시는 분들의 그 기대치도 저는 충분히 맞습니다만 공용 코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큰 반응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은 이제 공용 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공용 코어는 솔 야누스라는 이름으로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네. 주로 이제 필드 전투 랑 이제 캐릭터 성장에 유의미한 그런 스킬이 되도록 좀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성장 쪽으로 일단 사냥에 있어서는 이제 야누스라는 이름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치형 이제 새벽 그리고 사출형 황혼 이 둘 중에 하나의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기를 해보았습니다. 설치형 선택이요? 자, 그러면 하나 뭐 고용코 하나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일단 모드 자체가 이제 두 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솔 야누스 황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동을 하면서 사냥을 하다 보면 가끔씩 좀 이렇게 몬스터가 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들을 좀 보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킬로 좀 의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동하시면서도 좀 이렇게 깔끔한 사냥이 되실 수 있기를 네, 기대하고 있고요. 그거 지켜보시면서 좀 약간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 야누스는 이제 이런 사출 형태 말고 아까 설치 모드인 새벽 그쵸. 이라는 스킬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설치 형태는 이제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최소 1개부터 최대 네 나오고 있죠. 최대 3개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야, 3개까지? 뭐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야, 아무래도 뭐야? 직업마다 좀 커버해야 되는 사냥터의 어떤 직업이랑 또 이용하시는 사냥터에 따라서 그렇죠.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용사님들께서 좀 더 이렇게 사냥 평준화를 시켜주네. 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약간 넓은 면에서 불안함을 느끼신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인상 깊게 좀 지켜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사용하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용사님들께서 사실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평준화해달라. 많은 직업들이 좀 더 편하게 네. 사냥해달라.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저희의 어떤 시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사님께서 좀 더 이 스킬들 통해서 편하고 재미있게 사냥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였어요. 이거 뭐냐? 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네, 이것도 넣었는데요. 박수 한번 주시려면 시원하게 주시면 되고. 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캐릭터 성장에 있어서 이제 모든 용사님들께 사실 필드 사냥에 보조가 필요 없는 용사님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코어가 될 수 있도록 추가 경험치 플러스 50% 강화 효과를 부여를 해서 6차 전직을 마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보다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50%. 아, 워낙 사실은 그 성장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빠른 성장에 관련된 언급들도 많이 있었고 맞설 코어뿐만 아니라 최초의 공용 코어까지 이게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콘텐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콘텐츠 역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까? 뭐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노이스. 야, 신체검이냐? 아, 보스인가? 야, 보스 같은데? 아니네? 건전이네? 하이마운틴? 오! 솔레르나 경험치? 어... 그렇습니다. 에픽 던전 하이마운틴이 나왔습니다. 신선한 이름입니다. 에픽 던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콘텐츠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다들 뭐 이게 신규 직업인가 신규 보스인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 이거 아니고요. 이번에 에픽 던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는 6차 전직을 마치신 용사님들은 모두가 다 즐기실 수 있는 260레벨 이상 용사님들께서는 즐기실 수 있는 신규 컨텐츠입니다.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와 이야기. 어떤 전투적인 경험들을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것고 그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거에 더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간 단위의 컨텐츠로서 6차 전직을 마치신 용사님들의 솔 에르다와 경험치를 더 빠르게 성장시켜줄 그런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캐릭이 우리 부트월드 같은 경우에는 솔 에르다 조각도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 조각도? 말씀 내용에서 새로운 이야기라는 단어도 나왔었고 새로운 전투 경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경험치와 솔로 에르다까지 얘기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방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영상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등장인물도 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럼 간단하게 어떤 식인지 이 에픽 던전 이야기 조금 더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이야기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 이번에 용사님들에게 선보여드릴 첫 번째 에픽 던전은 바로 하이 마운틴입니다. 네. 네, 이야기는 이제 천족의 고향으로 알려진 이곳 하이 마운틴을 배경으로 펼쳐지고요. 시점상으로는 이제 세레니움의 이야기가 막 끝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적자 용사님들과의 싸움을 마친 세렌이 이제 파괴된 성검 아소르를 수리하기 위해 본인의 고향이죠. 이제 하이 마운틴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천족의 고대신 태양신 미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용사님들은 바로 이 미트라가 되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하이마운틴을 탐험을 하시면서 또 오랜 숙적이었던 어떤 고대의 악신과도 전투를 펼치시게 됩니다. 야, 재밌겠다. 이번 에픽 던전이 하이마운틴을 통해서 어떤 뭐 고대신이라거나 세렌이라거나 하는 중요한 인물들과 설정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메이플스토리의 그란디스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등장 인물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세레늄 이후에 세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풀릴 수 있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285레벨 카르시온까지 나왔으니까 네. 이 이후에 또 이야기가 추가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기까지 내가 못 갔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신규 지역급의 스토리인데
260레벨 이상의 용사님들은 다 즐길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관련된 또 다른 내용들도 있을까요? 네, 다음 이제 에픽던전의 어떤 플레이와 전투 방식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어떤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기존 메이플 스토리의 어떤 1일 주간 단위 컨텐츠는 사실 굉장히 좀 플레이 타임이 짧았는데, 그렇죠. 이 컨텐츠는 이제 한 번에 몰아서 수행하시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런 주간 컨텐츠들보다는 조금 더 플레이 호흡이 길어요. 아~ 그래서 기존에 좀 드리지 않았던 템포의 어떤 플레이 경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끊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택지도 드려서 예. 이제 일주일 안에만 클리어하면 되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용사님들이 각자에 맞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네. 풀어나갈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 딱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스테이지처럼 나눠져 있네요. 일단 저희가 눈에 볼 때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나씩 또 할 수 있고 몰아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뭐 전투적인 측면에서는 좀 화면이나 어떤 시야를 기존과 좀 다르게 좀 더 넓게 확장을 해서 좀 제공을 해볼 예정이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뭐 던전 전용 스킬 같은 것들도 아. 좀 추가를 해서 저희 메이플스토리는 사실 이제 한 번에 퇴치할 수 있는 몹 카운트가 15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몬스터들을 좀 일소하는 그런 경험들이라거나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던전을 막 휘젓고 다니는 경험이라거나 이런 좀 기존의 메이플스토리에서 제공해드리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전투 경험들도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탐색을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표정도 지으시는 분들의 얼굴도 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뭐 재밌는 전투에 관련된 내용들, 신규 콘텐츠 에픽 던전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드리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플레이를 하심에 있어서 이런 것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것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개선 사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개선 사항. 편리성 존나 많아진다. 좋은데? 제어하는 의지! 우와! 도전 이제 찐모드 계속 할 수 있어요. 뭐야? 연습모드 전용 버프 기능. 우와! 씨! 키오메 스토리 예판. 우와 미쳤다. 개인화 엘리트 보스 컴백 엘리트 보스 돌아왔구요. 야, 저 보스 연습 무한 연습 대박인데? 컴백 필터 추가. 이발구매 이거다. 이게 진짜 나와야지. 와, 데프리셋! 와! 세 개! 장비 프리셋! 와, 미쳤다! 와, 다 해주는데? 캐릭터 프리셋. 와, 필드에서 보스에서 계속? 와, 이거 원래 안 됐거든요? 이제 되네. 원래 마을에서만 됐는데. 오! 야, 외력 옵션 장착 불리네. 미쳤다. 야, 이제 마라멜 옵션이랑 코디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씨, 미쳤네. 개선사. 이걸 해준다고? 이라고 말은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이런 말하면 매출 존나 줄어들 텐데. 볼 수 있었어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이걸 해주네. 와. 아, 굉장히 다양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그런 개선 사항들 쭉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몇 개는 사실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은 이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네. 봄봄이죠. 그러니까 개선 사항 소개하면서 이렇게 환호성을 많이 들어보는 거는 이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 환호성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 좀 사실 좀 슬펐어요. 아, 이걸 좀 빨리 해드릴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이걸 왜 이렇게 늦게 해드렸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수 쳐주면 다음에 더 빨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없던 것도 좀 있어서요. 네,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V매트릭스 관련된 건데요. 사실 좀 늦었죠, 이미. 6차 전직 나온 시점에 이제 와서 5차 전직 관련된 걸 좀 개선하는 게 좀 그래도 고쳐야죠. 네. 고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걸 이제 해주고 안 눌리셔도 한 번에 쉽게 까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어 잼스톤 강화할 때 이거 강화할 수 있나 하나하나 딸깍딸깍 안 하셔도 한 번에 강화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근육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네. 네. 야, 한 방에 강화 미쳤다.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6차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5차 스킬들을 아직 만에 못 찍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유니온 캐릭터 키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쳐가야 되는 그 과정이기도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반기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자 다음은 뭐가 있는지 또 연이어서 볼까요? 다음은 파티 모집 개선이네요. 네, 파티 모집 관련 개선 사항들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파티 모집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업데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전투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했잖아요. 사실 그거 할 때 용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이거 파티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 이거 왜 안 되냐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같은 맵에 있는 이런 데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당연히 용사님들에게 꼭 보여드려야 되는 정보라는 것들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렇게 준비를 좀 늦었지만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사실 파티원들의 전투력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라는 이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환영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층 더 이제 편하게 파티 모집이 가능할 것이다. 아 이런 얘기가 됐고 자 다음 개선 사항도 한번 볼게요. 네 다음은 뭐 큰 건 아닌데 저희 네. 익스트림 몬스터 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무릎 몇 층이냐, 뭐 전투력 얼마냐, 뭐 몇 극 안에 끊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서 데려가시잖아요. 그거 이제 저도 귀찮아서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전투력 추가하는 김에 보스 파티 모집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아 고개를 가볍게 말씀하셨는데 몇몇 분들은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당시의 순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볍게 인공 파티 역시 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도 연이어서 볼게요. 보스 개선입니다. 네. 네, 보스 개선 사항은 가장 먼저 보스 도전 횟수를 완전히 좀 삭제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와, 네, 이거 이번에 요즘에 라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방송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막 보스 트라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다. 이게 진짜 어떤 도전의 재미지 이렇게 느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사실 그 재미 제대로 말하는데. 느끼시려면은. 이거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네. 6차 전직 이후에 뭐 저한테 이번 직접 말씀하신 개선 사항들 포함해서 좀 그냥 의뢰 원래 그랬으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좀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 모드에서 입장 횟수 제한이 없으면 그럼 도대체 연습 모드하고 다른 게 뭐냐 항상 뭔가 이런 논리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그러면 이제 연습 모드를 더 연습 모드답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변화를 함께 하면서 일반 모드의 입장 제한을 완전히 삭제를 하였습니다. 연습 모드 대박이야.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연습 모드를 좀 연습 모드답게 하려고 하면은 좀 UI가 예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텍스트 박스에서 이렇게 뭐 선택지로 제공해드리고 있었는데 좀 보기에도 좋지 않아서 이번에 연습 모드 개편하면서 모든 보스의 좀 UI 개편을 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해하시기 쉽고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용 버프 기능들 미쳤어 이거 미쳤어 이게 참 네 추가를 드디어 했습니다. 이제 길 스킬들 당연히 있고요. 뭐 반발별이나 저런 각종 뭐 비약들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있어요, 준비를 해보까지. 했어요. 근데 또 혹시 사용하시다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또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양한 경로로 말씀 주시면 추가적으로 계속 개선해서 영사님들께서 와원 업데 쉽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와가요 진짜 와가요.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노력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분명히 편한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형사님께서 좀 더 편리하게 보스몬스터 도전하시고 연습하셔서 더 높은 보스몬스터 퇴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연습 모드 또 아낌없이 이용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다음 개선 사항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아! 프리셋입니다! 예, 네, 이건 뭐 2층과 3층도 넘실대고 있어요. 야. 이거 하나씩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프리셋 또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어빌리티 프리셋입니다. 세 개나. 지난번 나우쯤 됐을 거예요.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용사님들이 어빌리티 도달한 수준을 좀 보고 어떤 추가적인 어빌리티를 제공할지 말지를 판단해 보겠다. 네. 만약에 안 들어가면 아직 용사님들의 어떤 수준이 거기까지 안 온 분들이 많아서 안 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많은 용사님들께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셨거나 뭐 이제 거기서 좀 가기에 애매한 그런 단계에 이제 계류하고 계신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빌리티 한 개는 좀 컨텐츠적으로 이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의 일반 총 3개 데미지 어빌리티를 제공하면서 프리셋 기능으로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빌리티도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근데 프리셋이 뭐 계속 있더라고요. 또 이번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또 장비 프리셋 또 함께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빌리티랑 뭐 같은 맥락이죠. 네. 저희 뭐 보스하고 사냥하고 하다 보면 매번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사냥용, 되는데 보스용 네, 갈아 끼는 것도 좀 귀찮고 뭐 드라퍼 세팅, 보스에서도 뭐 드라퍼 시드링 이런 식으로 템을 바꿔가면서 껴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빌리티 프리셋 만지기로 한 김에 다 같이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이제 영상에는 안 나왔었던데 유니온 프리셋 같은 경우에도 연구 확장하고 확장 비용도 이제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만들 때는 사실 이게 뭔가 나름 이제 유니온이 있는 된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별로 그렇게 허들을 두지 않아도 되는 기본 시스템으로 제공해드려도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다섯 개 프리셋 모두 다 그냥 영구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국회를 준비하고 했습니다. 있는 거 안 해도 돼. 사실 이 프리셋 자체가 이제 세 개를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게 유니온 하나 둘씩 얘기될 때마다 확장 비용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안 받는 게 엄청 좋은 게 뉴비들 입장에서는 저거 네, 그래서 이제 뭐 다 고쳐놓고 보니까 네. 이게 사실 각각 세팅하면 더 귀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세팅하실 수 있도록 뭐 장비 캐릭터 자체 프리셋 유니온 링크 스킬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 방에 다 묶어서 교체할 수 있는 캐릭터 프리셋. 아, 와. 이건데 제가 네이밍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영사님께서 아까 영상 나올 때 약간 이 뭔데 싶었는데 통합 프리셋이라고 영사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인데 네, 이 네이밍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돌아가서 고민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캐릭터 프리셋을 이번에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서 영사님께서 즉시 각자 맞는 상황에 필요한 편의성 다 해줬다 다 해줬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나왔을 때 약간 그 멤버분들이 어? 이 뭐였어? 막 이렇게 느끼신 부분도 있었는데 바로 그 통합적인 그 프리셋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프리셋 자체가 이제 바로바로 뭐 1초만 쑥쑥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이런 언급까지 좀 해주셨는데 다음 개선 사항이 또 어떤 건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메이플 옥션 개선이었어요. 아 너무 좋아! 네, 이거거든! 개선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큰 거예요!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아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네 이씨 헝클 돌릴 때 네. 먼저 일단은 구매 단위가 굉장히 많은데 낱개로 올라와 있는 물건들 예를 들면 뭐 환불류라 아이템들이라거나 뭐 잼스톤 그 다음에 저기 아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좀 더 수월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일정 가격 이하의 아이템을 일괄로 구매하는 아 존나 좋아 왜 나만 신났어 얘들아 거기에 더해서 이제 캐시 아이템 왜 안 신나하세요? 성별 필터를 추가를 해서 아 너무 좋아 원하시는 그 코디를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남캐 이상 여캐 이상만 딱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개선 사항도 한번 짚어드려볼게요. 스토리 개편이죠? 네. 네 이제 다음 개선 내용은 저희 스토리 관련 개선 사항인데요. 네. 일단 요거에 앞서서 스토리 개선에 앞서서 일단 두 스토리 컨텐츠 그러니까 각각 이제 스우랑 블리키맨의 선행 퀘스트 와 나 부캐 키우는데 이번에는 이걸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퀘스트 안 하셔도 스우랑 데미안의 즉시
도전하실 수 있게 하는 거 일단 먼저 좀 준비를 했어요. 블리킴 안 깨도 돼? 아 요거 영상에 담을 걸 그랬어요. 새로운 무기의 텍스! 전속 제강 텍스! 좋아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말씀 주실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건 네. 스토리 외적인 부분이고요. 네. 스토리적으로는 이제 블랙헤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야기적으로 크게 바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완성도도 네. 있어서 이야기적으로는 크게 안 바뀌었는데 저희가 요즘에 스토리 개편을 하면서 존나 좋아. 가져가는 기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플레이 타임 좀 짧게 하고 좀 연출 템포도 좀 짧게 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개선하는 수준으로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본편은 이제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입니다. 네. 히어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이플 스토리의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아브락삭스라거나 뭐 초월석, 초월자 뭐 이런 거라거나 그리고 또 마스테리아랑 프렌즈 월드의 관계라거나 이런 어떤 좀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오기만 하고 말아요.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란디스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쭉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스토리도 대대적으로 좀 개편을 하자라고 해서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의 이야기를 좀 고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고대신에 대한 설정이라거나 뭐 초월석과 초월자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 건지 누가 만든 건지 뭐 이런 것들이라거나 마스테리아와 프렌즈 월드는 도대체 어떤 위상을 가진 세계인지 그리고 그란디스랑 메이플 월드랑 뭐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처럼 메이플 스토리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펀더멘탈 같은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좋아하시는 많은 용사님들께서 아마 네 재미있게 즐겨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스테리아를 비롯해서 프렌즈 월드나 뭐 고대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단어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사실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좀 풀리겠구나 그쵸? 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이 스토리 개선 사항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 계속해서 다음 개선 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냥터 개선. 사냥터 개선? 네 다음은 이제 사냥터 개선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아케인 리버 쪽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위쪽 사냥터들은 계속 좀 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쪽 사냥터는 오히려 되게 골고루 좀 분산이 되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는 아래쪽이 되어버린 200레벨 초반 구간 사냥터들이 조금 아직까지 효율적으로나 이용 경험에서 좋게 다 바뀌네. 좋지 않다고 좀 판단을 해서 이번에 뭐 여로라거나 추출하거나 레일런 같이 좀 상대적으로 아래쪽 구간의 아케인 리버 사냥터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업데이트 미쳤네. 뭐 고쳐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 사항들은 뭐 다양하게 성장하실 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냥터 개선 사항은 더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아케인 리버에 더해서 그란디스 쪽도 개선이 되는데 아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여름부터 2인 사냥터를 쭉 유지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솔직히 용사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사냥은 해야 되는데 사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임시로라도 좀 조치를 하자 라고 해서 급하게 넣었어요. 사실. 아, 넣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사양 그대로 쭉 가자. 그걸로 결정을 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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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임시로 좀 돼 있다 보니까 개인화 되지 않았던 엘리트 몬스터, 엘리트 챔피언 그리고 룬 같은 것들을 다 개인화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엘리트 몬스터가 못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못 나오시던 엘리트 보스들도 이번에 이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못 나오시던. 그래서 이제 필드에 소환된 엘리트 몬스터들을 퇴치를 하면은 그 카운트가 이제 누적이 되게 되고 일정 카운트가 되면 엘리트 보스가 얘는 이제 필드 공룡으로 소환이 되게 됩니다. 야 이게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한 반년 엘리트 보스만 필드 공룡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 맨 끝에 있는 저분 켄타우로스 닮은 저 카르시온 엘리트 보스인데 아마 실제로 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등장을 하게 됐고 근데 이게 단순히 등장만 하게 되신 게 아니라 이제 엘리트 보스가 필드 공룡으로 소환되고 얘를 퇴치하게 되면 그 퇴치에 기여하신 용사님들에게 좀 많은 경험치가 좀 추가로 지급이 되는 예정입니다. 오 좋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요런 플로우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용사님들께서 함께 사냥하시다 보면 각자에게 엘리트 몬스터가 소환이 되고 그걸 퇴치하다 보면 엘리트 보스가 공룡으로 소환이 돼서 함께 퇴치하고 추가적인 경험치를 받는 공무원 그런 떡상. 경험이 좀 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반드시 뭔가 공무로 사냥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함께 사냥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어떤 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들어간 시스템이니까요. 네,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님 두 분에서 이제 뭐 사냥을 하긴 하는데 뭐 서로 뭐 굳이 대화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래도 뭐 한마디 하시면서 뭐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은 룬기 편. 네, 룬입니다. 룬도 요번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오. 일단은 저는 룬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경험치 더 주는 거랑 필드 전투 사냥 경험 환기하는 거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어울리지 않는 재생의 룬이랑 보물의 룬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파멸의 룬, 천둥의 룬, 정화의 룬, 광선의 룬, 초월의 룬, 지진의 룬은 모두 다 사냥을 좀 제대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킬들로 전체적으로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화면 나오고 있는데 지진의 룬은 이제 자체의 성능도 되게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뭐 내 전투 템포가 끊기는 거를 아예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 충분히 저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면 즉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은 어떤 물약이 생성이 되고 그거에서 한 번 더 NPC 채집키를 입력하면 바뀌는 형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뭐 스킬의 이름도 거인의 룬이라는 거 거인의 룬이라는 것으로 변경을 좀 해보았고요. 선택이에요. 천둥의 룬도 뭐 보시는 것처럼 한 갈래가 아니라 여러 갈래가 떨어지면서 좀 더 보조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광선의 룬도 저 루시드랑 비슷하죠. 루시드 패턴에서 왔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게 소환이 되면서 좀 더 필드 사냥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킬로 좀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시원시원한 장면들 네, 뭐 광선의 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개선사항들 계속 풀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개선사항은 어떤 건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모티콘 사용성 계산이네요. 예, 뭐 네. 소소한 거라서 영상에도 안 남았는데 네. 저희가 이모티콘 시스템이 있어요. 있는데 네. 사실 잘 안 쓰시잖아요. 저도 잘 안 쓰거든요. 네. 이번에 좀 편리하게 좀 개선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걸로 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작해봤다 정도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팅이랑 기본적으로 이모티콘 같이 나올 수 있는 기능 넣었고요. 그 다음에 퀵슬롯에다가 넣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해보았습니다. 퀵슬롯. 그리고 이번에 오랜만에 이벤트 보상으로 좀 신규 이모티콘도 넣어봤어요. 좀 좀 보시다 보면은 이게 공식 이모티콘 맞아 싶은 것들도 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좀 네, 재밌게 네.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은 사실은 저도 좀 사거든요. 이거를 안 살 수가 없어서 좀 약간 보통 채팅할 때도 약간 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분명히 대화하시는 데 있을 풍성함은 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좀 다음 개선사항도 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 개선사항인데요. 코디 프리셋을 개선했습니다. 외형과 이제 옵션용 슬롯 분리 제공이라고 좀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전투복 슬롯과 일반 코디 슬롯이 분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능적인 부분들을 누리시면서도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개성 있는 코디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개성 있는 코디를 잘하는 걸로 우리 팀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데 절대 안 해준다.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개성 있게 하고 싶은데 성능 때문에 전투복을 입고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사님들도 좀 자신이 원하시는 형태로 전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창의적인 패션에 관련된 감각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패션에 뭐랄까요? 만족도는 내가 만족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코디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한층 더 많은 개성 있는 코디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정말 풍부한 것들이 계속 있는데 뉴네임옵션! 와, 이게 또 나와! 네, 뉴네임 옥션이죠. 네, 저희 올해 6차 전직 마무리이자 좀 정말 많은 용사님들께서 애용해 주셨던 네, 뉴네임 옥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조금 이른감이 있죠. 네, 저도 압니다. 좀 이른감이 있는 거 아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벤트 끝나는 시점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용사님들께서 즐기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용사님들이 많이 계신 시즌에 한번 진행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지난번처럼 엄청 막 파급력 있는 그런 닉네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메이플스토리 즐기러 오신 용사님들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닉네임을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이벤트 진행하면서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도 좀 일부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개선을 했으니까요. 네, 이번에도 한번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열기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그때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마지막에 나라였죠?
일단 예전에 뭐 그전에 막 스타 막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지켜보는 재미도 좀 상당히 있었거든요. 뭐 파급력 있는 닉네임이 뭐 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숨겨진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 나왔으면 하는 것들 좀 안 나온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막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닉네임이 나올지도 많은 분들의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API가 추가됩니다. 네, 요건 이제 홈페이지가 사실 나와서 네. 선생님들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픈 API 2종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뭐 둘 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캐릭터 정보 요번에 이제 다 모두가 공개되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 정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예. 스타버스 강화와 관련된 정보도 오픈 API를 통해서 보다 쉽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언급 주신 것처럼 이미 뭐 기사 좀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콘텐츠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또 기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제가 사실 봤어요. 네. 사실 이게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딱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메이플스토리를 즐기는 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능력자분들이 많다는 거를 믿기 때문에 아마 그 용사님들께서 정말 재미있고 무궁무진한 컨텐츠들을 이걸 기반으로 생성해 내실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행보를 저희가 잘 지켜보면서 저희가 뭔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지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능력자분들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상 깊었었던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 뭐 영상을 지켜보시는 많은 그 크리에이터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모험가 일러스트 컬렉션 패키지군요. 네, 이제부터 캐시 아이템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네.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모험가 일러스트 기반의 패키지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제 남녀 성별에 맞춰서 총 15종의 의상 세트가 판매될 예정인데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희 캐릭터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서 그걸 기반의 코디 아이템을 사실 모든 직업걸 다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뭐 일정이나 여러 가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의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일단 모험가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모험가를 키우고 계신 용사님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냥 자체적인 코디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냥 새롭게 메이플스토리 하시는 용사님들에게도 아마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캐릭터 일러스트 기반의 코디 아이템들을 좀 꾸준히 시도해 볼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플레이를 하다 보면 직업 일러스트가 등장하는 장면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라서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이런 코디를 하고 하면 조금 더 스토리의 몰입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면서 아까 전까지 가만히 있었던 그 분 중에 한 분은 그 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사진 찍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만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이어서 빠르게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갑자기 입을 척 벌린 분들이 계시네요. 네. 오? 다음은 루나 푸띠 루나 드림 펫의 외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제 펫의 외형도 사실 저는 중요한 코디 요소라고 생각해요. 오, 그래서, 네. 그래서 루나 이제 저희 메이플스토리 고급 펫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석 펫 루나 푸띠에는 자신의 성능 자석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좀 원하는 외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자유도 높은 코디를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성능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팻에서 분명히 좀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그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개성 강한 그런 코디들 앞으로도 더더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은 PC방 이벤트입니다. 네, 뭐 PC방 이벤트 올 겨울에도 당연히 계속됩니다. 느끼셨겠지만 제가 올 여름부터 해서 PC방에서 좀 최종 보상으로 장패드 시리즈를 장패드 시리즈 같이 어떤 현물 굿즈를 좀 확정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LED 무드램프라고 해서 이렇게 키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예쁜 아이템이 있는데 예. 이번에 루시드 드림 페스타 이벤트 컨셉으로 해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리고 또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인게임 아이템들도 준비를 해보았으니까요. 올 겨울에도 PC방에서 메이플스토리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이게 정말 그 상당히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개선사항이라는 이름과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시면서 약간 놓치시거나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켜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업데이트 일정 한번 네, 살펴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업데이트는 12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서 겨울 업데이트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오늘이죠. 첫 번째 테스트 월드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12월 21일에 6차 전지 공용 코어와 유니온 아티팩트가 업데이트 되고요. 12월 22일 다음 날에 이제 오픈 API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28일 그 다음 주에 마스터리 코어의 첫 번째 테스트 월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 네, 저기 떴네요. 네. 그리고 이거 아무래도 이제 모든 직업에 추가되는 거다 보니까 그쵸.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테스트 볼 건 없네요. 이렇게 테스트를 마친 마스터리 코어가 1월 18일에 정식 서버에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1월 25일 일주일 뒤부터는 뉴네임 옥션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와, 그리고 3차 업데이트인 2월 22일에 에픽 던전 하이마운틴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소개해드린 개선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기존에 저희가 봄봄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좀 이제 봄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떤 사이즈나 어떤 변화의 폭에서 사이즈가 큰 것 같아서 이번엔 드리머 개선사항이다 이렇게 묶어서 좀 표현을 해보았고요. 개선사항이 많죠. 드리머 개선사항들은 이제 대부분은 12월 21일 1차 업데이트 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야. 프리셋이라거나 뭐 네. 보스 도전 관련된 부분, 룬이나 뭐 V매트릭스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1차 업데이트에 반영이 되고 이제 일부 내용들 같은 경우에 예컨대 뭐 코디 프리셋이라거나 네. 뭐 그란디스 필드 관련 개선 사항들이라거나 시오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상의 이유로 좀 2차 업데이트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테라볼링크, 하이퍼버닝, 뭐 버닝월드, 스텝업, 루시드 드림 페스타 같은 것들은 1차 업데이트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시드림 페스타 중에서 성장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부는 나눠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업데이트에 나눠서 들어가고 뭐 골드리치의 보물찾기 같은 이벤트도 각 차수별로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겨울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야, 이거 숨차네요. 근데 오늘 그렇죠? 처음 듣다. 어마어마한 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 하나가 첫 번째 그 테스트 월드인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 오픈이 되는 건가요? 네, 테스트 월드 잠시 후죠. 9시.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테스트업은 오늘 불쩍 남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내용들을 테스트 월드를 통해서 한번 미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뭐 대강 내용들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아이스링크잖아요. 여기 특성상 주변에 이제 음식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뭐 계속해서 막 온갖 다양한 게 들어오는데 앞에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간식 드시는 것도 보고 좀 부러웠는데 어머니 좀 시장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닐 텐데 시장하실 텐데 어머니 시장하셔야 돼 지금 타이밍이 시장할 타이밍이거든요! 그쵸? 나만 시장해요? 그죠? 여러분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가? 저도 고파요! 아유, 네, 당연히 우리 루시드 드림 페스타 쇼케이스에 걸맞는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이번 쇼케이스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인게임과 이 쇼케이스가 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드려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물도 좀 그런 방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잠시 후 이제 9시에 주요 마을에 가시면요. 꿈속의 헝겊인형 NPC가 나타날 거예요. 네, 가서 그 친구한테 가서 말 거시면은 이제 드림 키워드라는 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드림 키워드를 알려주시면 예. 여기 나와 있는 선물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키워드가 뭔데요? 그래서 드림 키워드 좀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 키워드는 루시드 드림 페스타. 아, 예, 저겁니다. 네. 그래서 띄어 쓰기 상관없이 그냥 문구만 밖에 입력하시면은 됩니다. 그 나머지도 궁금하거든요. 나머지 받으려면 키워드가 필요하니까. 네, 나머지는 이제 다섯 개가 남아 있어요. 다섯 개 남아 있는데 요 다섯 개는 저희가 롯데월드에서 펼쳐질 이벤트
드림 체이서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비 모양의 QR이 있어요. 그 QR을 찾아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면 예. 이제 이곳으로 용사님들을 초대한 루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는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함께 드림 키워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님들께서 그걸 발견하셔서 다른 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린 인벤 모래에 곳곳에 이런 것들을 좀 숨겨놔봤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약간 반짝거리는 나비 모양의 네, 이런 것들을 좀 숨겨놨는데요. 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만 참석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용사님께서 이거 찾아오시면 용사님도 한 분당 하나씩 메이플스토리 굿즈를 선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도 사실 몇 마리 아까 잡아놨는데 가지고 온다고? 풀게요. 찾아봐. 드릴테니까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오신 분들 잠시 후에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저걸 찾아라 수야야. 저걸 찾아라. 사실 나비. 보물찾기는 그 어렸을 때 굉장히 뭐랄까요 그 꿈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 소풍할 때 그런 네, 느낌도 들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 참여하실 것 같은데 저도 꼭 참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드림 키워드 찾으면 여기 있는 거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보상들은 이제 입력 드림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즉시 받아가실 수 있는 보상들이 왼쪽에 있는 언제까지 친구들이고요. 뭐 솜크빈이라거나 극성비 경코잼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 즉시 받아가실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12월 21일 1차 업데이트에 그 하나씩 지금 아이템 박스가 하나씩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이거 무슨 박스냐 이거 궁금해하시는데 그거 사용하시면 이걸 얻을 수 있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좀 예쁜 치장 아이템들 이번에 컨셉과 잘 맞는 것들을 뭐 애니메이션 훈장도 들어가고요. 그런 거 넣어봤고요. 이번에 좀 특별하게 커스텀 배경 교환권이라는 걸 넣어봤어요. 이거는 우리 지금 스태창 아시죠? 스태창 개선했잖아요. 거기 가운데 이제 캐릭터 있는 쪽에다가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고 이번에 첫 번째로 이벤트 보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요. 데미지 스킨 개인께서 가져가셔서 보시면서 이번에 우리 루시드림 페스타를 기억하실 수 있는 보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 굉장히 풍성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나비 잡는 곳도 있습니다만 드림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도움을 주셔야 돼요. 굉장히 뭐 우리끼리 하는 것도 진행했습니다만 그 임무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렵게 숨기면 얘기가 좀 네, 그럴 텐데 네 어렵게 숨기는 거 전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쉬워요 사실. 혹시 못 찾으시면 저희가 몰래 제가 가서 몰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님인 척하고 그래서 27일까지 보상 다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네. 잊지 말고 선물 다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여러분의 날카로운 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도 많고 제가 알기로도 한번 굉장히 뭐 1,000분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밤 안에 다 찾으실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용사님들을 다 찾으시고 굿즈도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시드 드림 페스타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같이 즐기는 이 순간 저도 굉장히 기쁜데 참 오늘 막 여러 가지 박수 소리와 표정을 동시에 듣다 보니까 디렉터님 역시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 같은데 끝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어 좀 빼고 할게요. 저기 네네. 잘 안 들리네.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사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와서 용사님들을 만나 뵈는 자리인데 자주 했어요. 저희 되게 자주 했잖아요. 사실 올 때마다 설레고 네. 올 때마다 너무 기운 많이 받아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용사님들 너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위에까지 많이 와주셔서 우리 메이플 스토리를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꼭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겨울 쇼케이스 준비하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때 그렇게 크게 벌려놨는데 아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야, 이번이 훨씬 많이 커. 하면서 또 제가 또 욕심이 많아서 쇼케이스도 그렇고 업데이트도 그렇고. 우리 같이 개발하시는 개발 및 관련 관계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제도 여기 새벽 4시까지 리허설 했거든요. 이게 당일날 리허설을 못하잖아요. 예. 저랑 어제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 12시면 자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또 판교에서 잠시 후 있을 21시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오늘의 이 행사와 겨울 업데이트와 어떻게 보면 2023년까지 용사님들이 저희와 함께 경험한 그 경험들이 용사님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하나의 그런 추억으로만 남아준다면 저희의 어떤 뭐 어떤 모든 수고와 고생들은 다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한테 주어지는 업계 보상이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 그렇게 약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런 것들이 네, 저희들을 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사다난했고 뭐 앞으로도 다사다난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순탄치 않겠죠. 하지만 마치 올 겨울 정말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했지만 여름의 그 경험을 연료 삼아서 겨울까지 잘 달려왔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계신 우리 개발진분들도 그렇고 너무 잘 달려왔으니까 올 겨울 이곳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저희가 잘 간직해서 2024년도 용사님들과 함께 즐거운 메이플 스토리 계속 만들어 나가고 정말 메이플 스토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 메이플 스토리만이 용사님들께 드릴 수 있는 경험들 계속 탐구하면서 제가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멈출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데이트도 그런 식으로 계속 용사님들에게 즐거운 경험 드릴 수 있는 그런 메이플 스토리 될 수 있도록 저와 메이플 스토리 개발진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님들 재미있게 즐겨주시고요. 항상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한 메이플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름도 마찬가지고 지금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발표 끝나고 나서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건 여러분들 얼굴하고 표정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1층뿐만 아니라 2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3층에 계신 분들까지 제가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여기 화장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약간 불편함을 드린 부분도 있고 저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지켜보셨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열정과 그 표정과 그 즐거움은 제 머릿속과 제 마음속에 각인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승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쇼케이스 끝. 아 오늘 개레전드다. 편의성 제품 미쳤다.